나 이제 망했어. 다 끝났어. 끝나기는 뭐가 끝나. 아직 수능도 안 봤는데. 이번 시험 때문에 그러는구나.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까봐. 아, 이번 시험 성적 공개되면 우리 엄마 나 진짜로 죽일지도 몰라. 이번에 다 어려웠잖아. 괜찮을 거야. 진짜 괜찮을까? 그래, 괜찮아. 이제 일어나. 우리 학원 가자. 미안해. 나도 공부하느라 바쁜데. 아우! 괜찮다고. 이거 영어. 이게 영어인 거야. 숫자만. 예원이 또 엄마가 모시고 오셨네. 아이고, 예원 공주님, 오늘 기분 어떠세요? 식사는 하셨어요? 아, 네. 예원 공주님, 식사 맛있게 했고요. 기분도 정말 좋습니다. 야, 안 그러면 기지. 어! 야. 나, 다리 다치. 다리 부러진 거 아니야? 오늘도 같이 가. 어, 맞아. 같이 가. 야,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해. 아, 저희가. 아! 천천히 해. 아, 숨 막혀 죽을 것 같다. 야, 너도? 나도. 나는 숨 막힐 정도로 배고픈데. 오늘 점심 뭔지 알아? 제육볶음? 제육볶음. 킹받네. 먼저 간다. 요즘 학원에선 이런 것도 검사해? 아니, 우리 엄마. 수진아, 이거 좀 봐봐. 예원 공주님 밥 먹고 공부밖에 안 해. 성현아. 어? 넌 언제 이렇게 살래? 정신 좀 차리자. 너 고3이야. 공부는 안 하는 거야?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. 아, 영상 그거 내놔라. 저... 자, 얘들아 주목. 성적표 나왔으니까 이름 부르면 받아가라. 김윤미, 이은경, 이혜원. 제가 신분증을 놓고 와서 그런데 저 20살 맞거든요. 그냥 주세요. 죄송하지만 손님, 신분증이 없으시면 제가 술을 팔 수가 없어요. 아, 아는데 저 20살 맞거든요. 그냥 주세요. 그래도 신분증이 없으셔서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요. 네. 아, 저 20살 맞다니까요. 왜 그냥 가세요? 아니, 손님이 신분증이 없으시다. 아, 저 20살 맞다니까요? 아, 됐어요. 안 서요. 근데 오늘 수업 너무 힘들었다. 그런가? 그치. 그래도 고등학교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. 교수님도 내 맘대로, 시간도 내 맘대로. 아니, 얼마나 좋아.
어, 갈게. 어디로 가? 알았어. 그쪽으로 갈게. 안녕하세요. 이모, 여기 부대찌개 두 개랑 소주 두 병 주세요. 네. 이모, 여기 2인분 말고 3인분 주세요. 네. 배고파? 응. 아까 저녁 안 먹었어. 그렇다고 3인분이나 시키냐? 여기 이모 많이 주는데. 예원이 있잖아. 예원아, 여기 와. 부대찌개 진짜 맛있다. 아, 가끔씩 혼자서도 와. 그럴걸. 요즘 편의점 일은 좀 어때? 어, 여긴 진상도 없어. 학교는 좀 다닐만해? 그럭저럭. 예원이 따라줘야지. 많이 먹어. 현실적으로 생각하자. 여기 예원이가 어디 있어? 이게 몇 년째냐? 언제까지 죽은 사람 붙들고 있을래? 그만할래. 너 나 원망 안 해? 내가 왜? 내가 너를 버렸잖아. 사실 알고 있었어. 너 진짜 아닌 거. 이제까지 왜 모른 척 했어?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었어. 보고 싶으니까. 그날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달라졌을까? 지금 네가 내 곁에 있을까? 고마웠어, 예원아.